안녕하세요. 우영아 TV 우영원장입니다. 최근 백신을 많이 맞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화이자 모더나가 원활하지 못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많이 맞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는 시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고, 이 맞으면 괜찮은지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그에 대한 논문을 좀 간단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1일 통증 치료를 위한 코티코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죠. 경막의 신경차단술 혹은 선택적 신경차단술 등이 주사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코비드 백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에 영향을 줍니까? 라는 논문입니다. 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한 영국에서 출시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도 그렇고, 이게 아데노바이러스 제조합 벡터 백신입니다. 그래서 mRNA 기반인 화이자, 모더나와 다르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인간 아데노바이러스 제조합 벡터 백신으로,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의 영향을 조금 받는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얀센 같은 경우는 14일 이후에 감염 예방에 전반적인 효능이 있고, 예방접종 그래서 14일 이상 지난 경우는 입원 예방이 93%, 28일이 됐으면은 입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당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접종, 얀센은 한 번만 맞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 간격으로, 우리나라는 물량이 좀 적어서 10주 간격으로 넣었죠. 2회 접종 이후에 15일 이상 일시 76%, 성인은 85%, 65세. 어쨌건 얀센보다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건 4주 정도 있어야 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 저자들은 권장사항이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 및 척추 주사 이런 것들이 백신 투여 이후에, 얀센 같은 경우도 2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2차 접종 이후에 15일 이후 주사를 맞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7일 이에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주사는 7일째 맞는 거가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안내를 할때 백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통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2주를 하는 것이 조금 안전하고 헷갈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잘될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주죠, 2주. 그리고 코비드 예방 접종 부작용,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정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술을 미루신 분도 있고, 주사를 먼저 맞고 이제 수술하신 분도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여러 국가에서 혈소판 감소증에 의한 비정상적인 혈전증 사례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고, 유럽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 대한민국도 어제 30대 남성 한 분이 이 혈전증 사례가 있었죠. 결과 보면은 이 저자들은 이제 5건의 심각한 사건, 그 중에 한 건이 이제 심장이 마비오고, 두 건이 뇌 정맥 혈전증, 그리고 두 건이 폐색전증 등 5건의 환자가 있었고, 그래서 혈전증이 좀 드물죠. 드물데 이 주사하고 이제 위험요소 제기하는 것 징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척추 시술 주사와 백신.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수술이나 시술의 경우는 백신 접종 전후 2주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사를, 예를 들어, 주사를 맞고 얼마 정도 텀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2주 간격을 좀 두는 것이 좋고,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합술하게 되면 좀 심상 환절을 오래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술들은 인공환절, 이런 거 조금 미루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보행이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백신과 수술 여부는 현재로는 크게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저희 인간들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아프시고 수술이나 주사 이런 걸 받을 환자분들은 늘어나는데, 지금 요 시기에 대해서 적립된 논문과 합병증이 있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